안녕하세요. 서로의 채널의 K입니다. 오늘은 게임에서 사용할 주인공 캐릭터인 탐탐의 10가지 기본 모션을 그려볼 거예요. 리소스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못 그려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 부탁드릴게요. 갑시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지난 궁수의 전설 만들기 시리즈에서는 플레이어부터 막보스까지 모든 오브젝트를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이번 시리즈는 게임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도트 연습도 좀 하는 게 목표이고 해서 플레이어만큼은 32x32 사이즈로 직접 도트를 찍었습니다. 나중에 여력이 되면 또 이런 타일셋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안 될 것 같으면 뭐 역시 만들어진 거 갖다 써야죠. 캐릭터의 모션은 기본 이동, 점프, 공격, MG 죽음, 사다리 다운, 노크, 플룻, 성으로, 으스만해. 이렇게 11가지 모션이 있는데 플룻 보는 건 이번 시리즈의 개발 범위 바뀐 레드나이트 이후에 나와서 제외했습니다. 진짜 다행인 거는 80년도 게임의 메모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프레임 수가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더라고요. 요즘 도트 게임을 보면 보통 기본 상태인 아이들 상태에서도 숨 쉰다고 흉부와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원더보이는 숨도 안 쉬고 그냥 딱 요 상태로 가만히 있더라고요. 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, 2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몇 장 안 그려도 돼서 솔직히 다행이었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뷰라 한쪽 방향만 그리고 뒤집으면 앞뒤가 완성됐는데 커터뷰였으면 여러 방향을 만들어야 해서 아마 도트 찍다가 시리즈가 끝났을 듯 싶어요. 도트 찍기, 아 진짜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더라고요. 찍으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. 사실 원더보이는 픽셀이 몇 개 안 돼서 픽셀 개수 세가면서 원본이랑 완전 똑같이 찍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면 모작한 오리지널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뭔 개소리야? 네, 이렇게 못 그리는 거 변명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리고 있는 이미지들은 설명란에 링크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저처럼 똥손인 분들은 이참에 같이 연습하면서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의 도트 찍기 최종 목표는 개발에 필요한 모든 스프라이트를 만들 정도가 되면 완전 좋겠지만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개발할 때 받은 각각의 이미지들을 조금 수정해서 에셋 간의 이질적인 분위기만 살짝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. 어렵겠지만 일단 목표니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. 탐탐의 무기와 방어구는 나중에 또 그릴 텐데 던파의 아바타 같은 스킨처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건 드래곤볼에 나오는 요런 갑옷이랑 첫째 딸내미 캐릭터가 입고 있는 도마뱀 코스튬을 그려볼 거예요. 혹시 한번 입혀보고 싶은 캐릭을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난이도 보고 취향 보고 제 마음대로 한번 골라볼게요. 노크, 점프, 사다리 이동, 기본, 땜지, 공격, 다운, 성으로, 죽음. 이렇게 그리고 나니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부터 요 이미지로 원더보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즐겁게 도트 찍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.